신도시 월세 내려가기를 기다린다고요? 그 월세 언제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지금 시골에 있는 밥집에 가고 있는데요. 오픈한 지 조금 됐는데 이 지역에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사 건프로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1억 투자에 망한 한정식 집과 1천만 원 투자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백반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한정식과 백반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백반은 말 그대로 한문 흰 백자와 밥 반자를 써서 밥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뜻이고요. 한정식은 한국식 정찬을 뜻하는데요. 이게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 싶지만 쉽게 얘기해서 백반은 밥과 국, 그리고 밑반찬이 주를 이루는 말이고, 한정식은 밥과 국은 물론이거니와 그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코스 반찬 등 다양한 종류의 한식 요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따지자면 백반보다는 한정식이 좀더 반찬 가짓수도 많고 가격도 살짝 비싼 고급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외부 손님들을 대접할 때 한정식 집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룸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인당 1만 원대부터 고급 코스 한정식 집은 2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기도 해요. 반대로 백반은 1인당 5천 원대부터 1만 원대까지 있는데 사실 1만 원대 백반집도 거의 없어요. 백반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1만 원을 받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정식 집은 반찬 가짓수나 퀄리티를 보면 초반 창업할 때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만한 인테리어에서부터 값어치가 있어 보이게 창업을 해야 되니까요. 1인당 적어도 2만 원, 3만 원을 받으려면 외관부터 고급져 보여야 사람들이 마음 먹고 돈을 쓰러 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충 때우는 정심을 이런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가진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망한 사장님이 바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보급형 한정식 집을 차린 분이신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한정식 집을 오픈한 건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소고기 전문식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픈발만 반짝하고 주변에 같은 소고깃집이 여러 군데 생기면서 업종 변경을 하신 거예요. 소고깃집 창업할 때 2억 정도 들였다면 사실 그리 많이 들인 금액은 아니에요. 평수도 나름 50평대로 적당하기도 했고 건물 자체가 조립식 판넬 건물이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그리 꾸밀 게 없었거든요. 장사가 잘안 되시면서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시고 한정식 집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당시 3천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하셨어요. 이 식당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바로 상권의 타이밍이었어요. 신도시에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립식 건물로 빠른 완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먼저 입점을 하고픈 마음에 들어오신 건데 당시는 세도 그리 저렴하지 않았죠. 지금 시세보다 보증금은 조금 낮았지만 월세가 30% 정도는 더 비쌌거든요. 빠른 입점만이 큰 장점이었고 초반 이사를 오신 분들이 손님을 맞을 때이 집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하나둘 주변에 제대로 된 콘크리트 건물에 소고깃집들이 들어서면서 매출은 반에 반토막. 가게를 팔려고 했지만 그때는 많이 늦은 거죠. 조립식 건물의 가게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내린 결론이 한정식 집으로의 탈바꿈이었는데 당시 주변에 아예 한정식 집이 없었지만 그 뒤로 우후죽순 백반집이 생기면서 손님이 뚝 끊긴 거죠. 오래전 제가 정심을 먹으러 갔을 때 1인당 1만 5천 원을 받았는데 반찬이나 구색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백반집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죠. 매일 그 한정식을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니까요. 15,000원이요. 결국은 권리금 하나 받지 못하고 나갔지만 다행히 철거 조건은 임대인과 상의해서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아마 그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할 목적으로 철거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진 않은 것 같았어요. 조립식이었고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만큼의 메리트도 없다면 이제는 들어올 사람도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한정식집 사장님의 주된 폐업의 이유가 상권의 타이밍이었다면 상권의 타이밍을 이용한 백반집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장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올린 1천만 원 투자해서 400만 원을 버는 청년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을 참고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도 젊으세요. 제 나이 또래로 보였는데 신도시에 식당 물갈이가 한 번쯤 되고 나서 신도시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백반집이 오픈을 하게 돼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곳인데 우연히 갔다가 이것 봐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곳이에요. 처음에 한정식 집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가는데 점점 시골로 들어가길래 드넓은 주차장과 정원이 있고 100평의 부지에 멋들어지는 그런 한옥 기와집을 상상을 했었는데 정반대였어요. 주차장이라고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2층 주택이었죠. 1층이 식당, 2층은 주거로 이루어진 곳이죠. 그런데 일단 외관부터 저를 살짝 반하게 했어요. 모던과 레트로를 동시에 연상케 했거든요. 들어가서 물잔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뿅, 물잔을 받쳐 나온 쟁반을 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뿅, 밑반찬을 받쳐 나오던 쌀이나무 원형 광주리에 또 한 번 뿅. 모던이지만 레트로인 이 백반집에 까탈스러운 우리 와이프도 엄지를 치켜들었죠. 맛은 둘째 문제예요. 아예 맛대가리만 없다면 밥 한 끼 거뜬히 먹고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는 거죠.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지만 침착하자, 침착하자를 외쳤죠. 여긴 백반집이니까 당연히 이 가격이야지 하면서 저를 달래기까지 했었어요. 오늘의 백반 6,000원, 그리고 그 외는 7,000원, 8,000원. 사이드 메뉴로 계란말이, 두부김치, 해물파전 등을 팔고 있었는데 구색을 갖춰놓은 거죠. 술손님을 받으면 매출은 덩달아 오르니까요. 자, 더 이상 이 백반집에 대한 칭찬은 하지 않고 수익성에 대해 파악을 해봤어요. 일단 임대료가 안 나갑니다. 개인 소유의 주택이니까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리 큰 돈을 드리지 않은 것도 분명해요. 1,000만 원이면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건 그 이상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골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였지만 위치만 시골이었지 신도시에서 차를 타고 5분 거리예요.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주차는 식당 앞과 도로에 세워도 무방한 자리. 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을리 만무하죠. 푸르른 논밭이 펼쳐져 있는 곳에 말이죠. 더 대박이었던 건 까탈스러운 제 와이프가 이런 모던과 레트로가 섞인 분위기에만 합격점을 준 게 아니라 음식의 맛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줬는데 주변 공장이나 회사, 그리고 심지어 주민센터, 동사무소까지 이 식당에 합격점을 줬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바로 거래장이 수두룩 했거든요. 일반 손님, 그러니까 워크인 고객 외에 고정적으로 회사에서, 공장에서, 주민센터에서, 각 단체에서 대놓고 이 백반집을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합격을 했다는 거죠. 이 주변을 아예 평정을 했다는 거예요. 세박자를 두루 갖춘 곳이었으니까요. 분위기, 맛, 친절, 추가로 자발적 인스타질, 먹스타그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너무 뻔한 식당 이론이 통하고 있는 백반집이었어요. 아, 친절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잠깐 사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거래장이 한 3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한 10개 넘게 보이네. 목소리만으로는 안 느껴진다고요? 이분은 제가 갖추지 못한 능력까지 갖추고 계셨어요. 예전 제 영상에 보면 40대, 50대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응대, 장사 능력에 대해서 올려둔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윗부분을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와이프가 원픽이라고 했던 신도시한 그 식당을 이 백반집이 뒤집어 버린 거죠. 신도시는 어디든 보증금과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죽어가도 어느 정도까지만 낮춰질 뿐이지 건물, 점포를 매입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깎으면 건물, 점포 가격이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월세 인하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1년, 2년 동안이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수도권 신도시들의 상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무상 임대 기간을, 그러니까 렌탈 프리를 1년 또 2년을 줄지언정 건물 가격에 적신호를 키는 임대료 인하는 그들의 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대로 신도시 외곽의 신축 건물을 포함해서 기존의 상가 건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백반집의 경우는 말도 안 될 정도의 가격이에요. 토지 자체가 저렴하고 개발 계획 부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사, 대행사, 시행사에서 미리 매입한 토지를 되팔기도 힘들어요. 건물이라도 올려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하죠. 조립식 건물이라도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올린 상가 건물 자체도 여지없이 저렴하고요. 말씀드린 백반집의 경우 는 주택을 매입했거나 기존 본인의 주택을 신도시 근처에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식당을 차린 건데 고정 매출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고정 매출, 즉 회사, 단체 기관의 정심, 저녁밥을 해결해주는 식당은 요즘처럼 권리금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1순위로 떠오르는 물건으로 부동산에서는 값이 매겨지기도 해요. 그만큼 매매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작년에 5억을 팔았든 10억을 팔았든 올해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정 매출, 확정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고비용 저효율이 신도시 창업이라면 저비용 고효율은 신도시 근방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신도시도 신도시 나름이겠지만 신도시 안에 새로 생겨난 집이 맛집으로 등극하기에는 꽤나 힘들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도심 한복판이고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신도시는 근방에 다 들과 밭이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맛집의 스토리는 그런 곳이 더 잘 어울리는 법이에요. 맛으로만 만들어지는 맛집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맛 친절 분위기, 그리고 더해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 자발적 인스타질, 먹스타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거기다가 스토리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새로운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